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과 함께 그동안 즐길 수 없었던 전시회들이 하나둘씩 열리고 있는데요. 군포 문화예술회관에 민화를 주제로 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권예술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궁화가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매년 다시 피어나는 무궁화처럼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발전하길 바란다는 염원이 담긴 무궁화 반도도입니다. 무궁화 반도도는 현대 민화 가운데서도 전통 민화의 소재와 재료 틀에서 벗어난 창작 민화에 속합니다. 구시대적 그림이라 느껴질 수 있는 민화의 고정관념을 깬 민화 속 이야기전이 군포 문화예술회관에 열렸습니다. 그냥 옛 그림이라고 그냥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민화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생활 속에 녹아들어서 저희들에게도 어떤 기쁨과 사랑과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민화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전시를 기획하게 됐고요. 이번 전시에는 일란 김혜중 작가의 개인 소장품들이 공개됐습니다. 한반도 관동 지역인 동해안의 절경 열 곳을 그림으로 그려낸 병풍이 대표적입니다. 보통은 관동 팔경으로 얘기가 많이 되죠. 그런데 여기는 십경이라고 해서 좌우 한 폭씩 내금강과 외금강이 추가되면서 관동 지역의 절경을 표현한 그런 그림을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특히 김 작가의 병풍들은 전통악기 공연장의 배경으로 많이 쓰이는 만큼 전통 민화와 달리 크기가 조금씩 더 큽니다. 전통과 현대 민화의 차이점들을 찾아보는 것이 전시를 더 재미있게 즐기는 포인트입니다. 전시는 다음 달 7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와 인터넷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군포문화재단은 전시와 함께 모자이크식 병풍을 만드는 체험활동 등 다양한 전시 연계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